나는 캠핑을 좋아한다. 자연을 사랑해서? 라는 답보단 내가 좋아하는 영화 히말라야에서 나온 대사 중 일부분이다. 담배가 딱 해야 되나? 아니 예, 그러니까 그게 한번 그 맛을 딱 알아보면 끊어도 끊는 게 아니고 참는 거라 하잖아요. 그 캠핑 중에서도 백패킹은 정말 재밌는 캠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핑을 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백패킹 영상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왔습니다. 저도 재밌었고 근데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백패킹의 장점은 수도 없이 내가 영상에서 이야기해봤다. 무조건 등산을 해야만 백패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진짜 멋있다. 와 대박. 내가 백패킹을 하는 이유는 하나다. 아 나도 저곳에서 캠핑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뿐이다. 산이 좋아서가 아니다. 캠핑이 좋아서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오늘 저의 백패킹 메이트 알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병입니다. 알병. 야, 여기 어때? 괜찮아. 괜찮지? 네. 오늘 가져온 텐트는 요겁니다. 저의 티피 텐트. 이걸 굳이 메고 왔어요. 산에 이거 들고 온 사람 있습니까? 이게 크구나 이게 생각보다. 댓글 박아 보긴 보겠는데 아마도 좀 힘을 못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각을 많이 안 주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뽑혔지? 네, 하나 뽑혔어. 아, 뽑히네. 자 오늘 세팅은 이만큼 해놨습니다. 여기 알병이 세팅해놓고 여기 저 세팅해놓고 여기 가운데에서 식탁하고 또 발포맨트 하나 깔고 놀 겁니다. 물이 벌써 얼고 있어요. 야 놀았으니까 한잔 하지. 네 해야죠. 한잔 먹자. 빨리. Just let me play my violin for you. Somewhere in the universe. 어 탔다. 알병이님 지인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얼마 안 들고 오셨대요. 네. 이거 김밥이야. 김밥이요? 근데 국물 들고 왔네 근데 잔이. 환장하겠습니다. 왜 한마 해야지. 뭐 대우시려고 이니? 지금 이건 내가 어느 정도 적응해가지고 지금 미리 해놓으려고 하는 거야. 한 30분 걸리거든요. 에이 30분까지는 아닙니다. 재밌나 보다. 우리도 아까 재밌게 놀았는데. 저는 스켈레톤을 하고 왔습니다. 오케이 내가 무슨. 근데 오늘도 역시 이건 더럽게 안 됩니다. 국물 있으니까 좋네. 알병이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횟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를 좀 쌓았대요. 보여드릴게요. 홍보 좀 해 인마. 아 홍보 안 합니다. 오 이건 무슨 회인가요? 줄가자미. 아 그때 이거... 가져왔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는 줄돔 돌돔이었고 아... 이거는 이 아시는 분들 다 아신다니까. 최고급 회.
이게 얼마 친지 아세요? 팔면 10만 원 칩니다. 오, 진짜요? 오. 아, 뭐 우리 네. 저는 항상 백패킹을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솔로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요. 왜냐면 애들 있고 막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좀 자기가 젊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젊다 그러면은 백패킹을 하는 게 좋다.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면 이 백패킹의 맛이 있어요. 저도 설상 백패킹은 처음,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설산이 너무 매력 있어요. 그래서 자꾸 중독돼서 또 나오는 거예요. 지겹지만.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오해? 어떤 오해? 그러니까 제가 태풍 형님을 끌고 나왔다. 왜요? 우아요. 이것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백패킹의 장점 한번 읊어봐. 백패킹의 장점은 이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간편하다. 오토 캠핑 보십시오. 태풍 형님 또 오토 캠핑장을 가면 이 짐이 룸미러로 이 뒤에 안 보여. 그만큼 테트리스 겁나 쌓아가지고. 아... 그런데 백패킹은 배낭 하나만. 다음. 뭐. 다음. 다음 장점이요? 끝입니다. 눈이 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여기 캠핑장이랑 다르게 뭔가 백패킹 오면 보여드릴 건 없어요. 여기 화장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열면 안 되는 문이래요. 저도 문 열어보겠습니다. 백패킹 오는데 누가 이런 텐트를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냥 저는 캠핑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백패킹을 하고 싶은 이유는 단지 그거예요. 나도 저기 가서 캠핑을 해보고 싶다. 나도 저런 데 가서 캠핑을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 Maybe you're wrong. Maybe it's been too long. But I heard from someone. 눈이 많이 옵니다. That you're back in town. And if it's not too late, I can bring chocolate. 나오러 가네. 아, 낭만 있습니다. 낭만 있지. 와야! 와야! 눈밭에서 그냥 앉아서 먹는 거예요. 얘 브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 어딨어? 남자 둘이서 아주 그냥. 남자 둘이도 이렇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장난 없다, 분위기. 낭만 쩔어. 이게 비 오면 이렇게 못 먹죠. 근데 이거 데워줬습니까, 이게? 아니, 근데 막 그 라이브 같은 데 봐도 내가 너 챙겨주는 게 느껴지나 봐. 아, 당연하지. 아, 그래? 그게 그냥 근데... 너 놀리는 건데? 예? 아, 이거 신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신발 네파 겁니다. 근데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이 부티는 아우라 부티입니다. 이거 어디 건가요? 랩. 이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제 침낭하고 부티하고. 제가 원래 침낭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막 백패킹을 하면서 이 겨울 백패킹을 위해서 침낭을 진짜 많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후보군에 뭐냐면 발란드레 그리고 웨스틴 마운티어링 그리고 아우라 침낭이었습니다. 왜냐면 아우라 침낭은 일단 준식이가 엠베서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발란드레는 그리너리가 쓰는 침낭이에요. 그리고 웨스턴 마운티어링은 그거 캠핑용품 형님이 쓰는 침낭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일단 저한테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침낭에 대해서. 근데 일단 이 아우라 침낭에 대해서, 아우라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는 맞아요. 근데 이 아우라라는 게
폴란드 예티 브랜드가 이제 아우라로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아우라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를 수 있어요. 예티가 그 미국 예티랑은 다른 브랜드입니다.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 침낭하고 이 부티는 제가 살려고 구입을 하려고 혹시라도 지인 할인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근데 제가 살려고 근데 이 대표님이 그냥 흔쾌히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원래 안 찍어도 돼요. 안 찍어도 되는데 이 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침낭을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그거예요. 폴란드, 메이드 인 폴란드라는 거예요. 폴란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우리가 세계 3대 구스 하면 헝가리, 러시아, 그 다음에 폴란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산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직접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갔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RDS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RDS 인증이라는 게 이제 거위한테 하여튼 있습니다.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블랙이라는 거예요. 블랙 색상. 블랙 색상 침낭이 많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확 간 거예요. 그냥 저런 블랙의 침낭이 있나? 왜냐하면 침낭이 굉장히 화려한 색깔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뭐 이런 침낭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블랙 침낭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침낭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거 혁이님도 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믿음이 갔어요. 왜냐면 혁이님이 쓰고 있는 것들에 저는 신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침낭에서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보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로였거든요. 저한테는 이 외피가 방수가 돼요. 이 결로가 떨어져도 방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피는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외부는 방수가 되는 까칠까칠한 재질이고 이 내부는 굉장히 부들부들한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재질이 서로 달라요. 외부랑 내부랑. 저는 일단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제가 다비씨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너 이거 900짜리 사라. 내가 사준다고 얘기를 해도 막 돈 아깝다고 얘기를 하거든. 걔는 막 추위를 많이 안 타서. 근데 이 1100짜리만 해도 충분해요. 왜냐면 1300짜리는 제가 봤을 때는 패킹이 너무 힘들어. 두꺼우면 좋지. 두꺼우면 좋은데 패킹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막 1300까지는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우리나라에선 1100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1100이거든요 지금. 술이 모자라. 근데 술을 많이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이 좀 모자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야야. 자, 전환 잡아들어 가겠습니다.
네, 백패킹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두꺼운 침낭은 필수라는 거. 그리고 너무 막 난 산 정상에서 자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냥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물론 뭐 산을 좋아하신 분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낫죠. 저는 산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맨몸으로 올라가는 산을 좋아해요.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신호가 좀 와요. 큰일 났어. 살짝 왔어. 이거를 밑에다 패킹을 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신나게 하다 패킹이 빡세요. 그냥 이게 절로 수준이 아니고 완전 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얼었어. 아, 이 정도면 팩을 찾아야 되는 수준.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 또 눈 내리는 설산에서 백패킹하고 갑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역시 겨울에 설산에서 하는 백패킹이 진짜 제대로 된 맛인 것 같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웃음) 그래가지고 한 그람씩 운동했 때 전날에 가져갔잖아요. 그것도 한 40만원치 됩니다. 진짜? 네. 내가 말을 할... 아니 그건 팔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판매 금액. 그렇지. 네. 원가를 얘기해야지.